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공유기를 바꾸러 왔어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공유기는 KT 기가 기본 공유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기가 공유기가 저희 집 들어오는 문 입구 옆쪽에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여기 문 입구 쪽에 설치돼 있으면 저희 집 방 안쪽 저기 구석탱이 있는 방에서는 와이파이 신호가 잘 안 터질 거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신호가 안 터지는지. 여기는 입구에서 바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방이 아니에요. 지금 그 방은 2.4GHz 대역폭 말고 5GHz 대역폭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신호가 -57dBm이 나와요. 평균 속도는 300Mbps 정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신호 칸도 세 칸 차 있죠? 여기는 바로 일자로 있는 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곳이 어디냐면 제 자는 방으로 왔습니다. 자는 방에서 이렇게 문을 닫고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72dBm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속도는 97Mbps로 바뀌었고요. 근데 뭐 진짜 평균 속도가 이 정도 수준까지 잘 터지는 느낌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신호는 -72로 나와있긴 하지만 실제로 뭐 -72 정도면 엄청나게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뭐 못 쓸 정도는 아닌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와이파이가 끊깁니다.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질이 그냥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속도 따라서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저 방에서 볼 때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 방에서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게 2.4GHz 대역폭으로 사용할 때 그런 거예요. 5GHz는 이 방에서 제대로 연결이 안 돼요. 됐다가 끊겼다, 됐다가 끊겼다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기 때문에 공유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와이파이 말고도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간단하게 망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맨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메인 회선이 공유기에 들어가고요. 그 공유기에서 포트 하나를 여기 스위치에 꼽습니다. 네, 그 스위치에 꼽은 거를 여러 개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망 안에서는 전부 내부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전혀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공유기를 거쳐서 밖에를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끊겨요. 그게 뭐 엄청 자주 끊기는 건 아니고 가끔씩 끊겨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기타 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다른 컴퓨터 부품들은 막 좋게 막 이렇게 막 사용을 하는데 공유기를 이때까지 좋은 걸 바꾸지 않고 통신사 공유기를 사용했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겸사겸사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끝판왕 공유기가 딱 두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출시를 안 했어요. 9월 10몇일인가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판매 시작을 하고 국내는 아직까지 안 팝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에이수스의 GTAX 만천인가? 그 거미처럼 생긴 거. 근데 그 거미처럼 생긴 거랑 이제 출시할 그 제품이랑 스펙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하러 굳이 기다릴까 해서 제가 에이수스에 연락을 했더니 흔쾌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이수스의 로그 GTAX 만천 공유기를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야겠죠? 짜잔, 이렇게 이런 건가? 짜잔! 오! 그 박스를 열면 설명서, 와이파이 헬퍼 팁, 네, 필요 없고요. 와이파이 패스트, 뭐시 뭐 종이 있고 뭐 다 필요 없죠? 저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이 공유기 뿐입니다. 야, 여기 안에 보시면 거미 다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어댑터가 있고 랜 케이블이 있고 구성품은 끝인 것 같습니다. 비닐을 떼시고 이 다리를 다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가 정확히는 다리가 아니에요. 안테나입니다. 여기 이제 전체가 달려가지고 와이파이 신호를 아주 멀리까지 잘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거를 돌려서 다리를 전부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다리를 다 장착을 했으면 이제 구부려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무지하게 크네요. 그러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원, 그리고 뭐 2.4GHz, 5GHz, 뭐 인터넷 연결된 거 뭐 2.5GHz, WPS 등등 LED 이제 점등되는 고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로그, 마크, 왠지 불빛 나올 것 같이 생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뭐 별거 없고
있고 방열 잘 되게 하라고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모습, 그리고 고무 발받침대가 엄청나게 두꺼운 게 얘기가 들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땅바닥에서 조금 크게 들려 있어야 방열이 잘 될 테니까 그래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옆부분도 다 막 방열한다고 막 다 뚫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2.5GHz 포트, 메인 회선 들어오는 곳, 나머지 램 포트 4개 나가는 곳이고요. 여기는 USB 포트 2개 있고 전원 포트 하나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고요. 버튼감은 아주 좋아요. 여기 2.5G라는 포트 같은 경우는 2.5Gbps의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포트입니다. 램 포트 그리고 웨인 포트 두 개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여기 나머지 포트 같은 경우는 1Gbps의 속도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0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유기를 구한 이유 중에 한 개 더,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와이파이 6를 지원을 안 하는데 곧 있으면 이제 갤럭시 폴드를 제가 구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는 와이파이 6가 지원이 되죠. 그래서 와이파이로 사용을 할 때도 아주 빵빵 터지는 속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말고 뭐 측면에 보면 버튼 3개가 더 있어요. 와이파이, WPS 그리고 게이밍 부스트. 요거는 뭐 얘기로는 핑도 낮아지고 막 게임하는데 좋다고 하던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써보고 어떨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치를 하러 가도록 하죠. 일단은 케이블 두 개를 뽑고 이것도 뽑고 어댑터를 뽑고 어댑터를 연결하고 메인 회선 꽂고 나가는 회선 꽂고. 좀 간지나는 공유기를 이렇게 처박는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여기는 신호가 잘 뜨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제 컴퓨터를 가봅시다. 일단 인터넷이 잘 되는지는 유튜브를 한번 틀어보면 아주 잘 나간 걸 볼 수가 있죠. 음성분도 보시면 인터넷 연결이 아주 잘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원래 사용하던 공유기를 뺐으니까 공유기 와이파이 설정이나 그런 걸 아무것도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공유기 IP는 컴퓨터에 오셔서 컨트롤 R을 누르신 다음에 커맨드 엔터 그리고 IP config라고 치시면 공유기가 지금 메인 회선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기 IP가 뜹니다. 여기서 이 게이트웨이 있죠? 192.168.50.1 이거를 인터넷 창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공유기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이디 비번 같은 경우는 보통 설명서에 적혀 있을 텐데 안 적혀 있다면 루트 1234 어드민 오 됐다. 보통 이래요. 루트나 어드민 거기에 뭐 1234 혹은 동일한 걸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아이디랑 비번을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그럼 저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간지나는 ASUS 공유기 화면이 나오네요. 한국어로 바꾸시고 여기 보시면 WAN IP라고 해서 제 컴퓨터 IP를 바로 확인도 하실 수가 있고 트래픽도 바로 메인에서 나오네요. 핑도 이렇게 나오고 막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거는 무선 와이파이 설정을 할 건데요. 기본 이름이 ASUS 62G라고 돼 있죠. 다시 오고 iJoker Electronics 2G 오케이. 보안은 그냥 기본으로 할게요. 머시룸 335츠? 아니야. 눈쟁이 천사. 우리 집 근처에 오시면 비번은 뭐다? 눈쟁이 천사. 아 뭐야? 눈쟁이 천사 골뱅이. 그리고 5기가 더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GHz도 밴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이것도 뭐 특수한 뭐 기능이 있던데 일단은 설정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만 설정을 하고 와이파이 세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64dBm? 아까보다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죠? 제 방으로 와서 마이너스 79dBm입니다. 아까보다 신호가 더 구려졌어요. 네, 설치를 잘못했나? 일단 5GHz 대역폭은 신호 세기가 통신사 공유기보다 더 구려졌어요. 2.4GHz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봅시다. 이건 또 벽에 좀 강하니까 신호가 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61dBm 속도는 304Mbps 나오고 오
오, 59까지도 떨어지네요. 오, 좋아요. 2.4GHz 대역은 아까보다 신호가 잘 터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에 항상 있을 때 2.4GHz 대역폭으로 연결을 해도 항상 저 신호칸이 3칸이 안 뜨고 2칸이 떴었거든요. 지금 근데 3칸이 계속 떠요. 그리고 여기서도 금방 마이너스 60dBm 수준으로 진짜 강력하게 신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5GHz 대역은 왠지 모르겠는데 아까보다 더 구려졌어요. 내가 안테나를 조금 제대로 안 꽂았던지 아니면 국내 전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좀 제약이 걸려가지고 신호 세기가 약해서 여기까지 제대로 안 퍼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하드웨어적으로는 통신사 공유기에 비해서 이 공유기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절대 신호 세기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약하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동일한 세팅 환경에서는. 그건 조금 더 알아보면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고 실사용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는 신호 세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용해보니까 잘 나온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5GHz 대역폭이 나중에 제가 뭐 세팅을 아무리 해도 만일에 안 된다. 그러면 ASUS 공유기에는 아주 좋은 기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AI Mesh라는 기능인데 그 기능은 ASUS 공유기 여러 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호를 확장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집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벽도 있어요, 벽도. 근데 공유기가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 공유기는 이 센터 근처에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설치를 하면 이쪽 방은 신호가 잘 터지겠죠? 근데 와이파이 신호는 벽을 잘 못 넘어가요. 이쪽 방은 이제 공유기하고 옆에 있는 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가까이 있는 방이기 때문에 신호가 잘 터지지만 이 방 같은 경우는 지금 벽에도 막 막혀 있고 이렇게 막 지나오려다 보니까 신호가 굉장히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공유기를 여기 하나 더 설치를 한다면 여기 전부 커버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공유기를 두 개를 설치하면 신호가 두 개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와이파이 망이 아닌 게 되잖아요. 와이파이 우리 잡을 때 와이파이 1번, 2번, 뭐 3번, 4번 해서 와이파이 각자 다른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ASUS의 AI Mesh라는 기능은 이제 이 공유기 두 개, 두 개든 뭐 여러 개든 아무튼 그 여러 개를 신호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조커 일렉트로닉스라는 와이파이 이름으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걸로 접속을 하면 이 공유기는 이 공유기든 상관없이 접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이쪽 두 개 방에서도 신호를 아주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공유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건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유기는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조금 더 좋은 기능들이 있으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